7분이 출석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, 이 원장직 수락하기 전에 혹시 청와대로부터 혹은 교육부로부터 지시 받거나 협조 요청 같은 거 받은 사항 없으십니까? 없습니다. 내가 목숨을 건다 그랬어요. 지금. 네, 그러니까. 원장님 큰 소리 치실 때가 아니고요. 뭐요? 큰 소리 치실 때가 아니고요. 아니, 지금. 나는 거짓말을 못 해요.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데. 네, 무슨 교육부나 청와대에서 지금 이 시간에 직책을 얘기한 적이 시간입니다. 없어요. 이걸 무슨 질문이에요? 잠깐만, 네, 제가 신체상에 조금 네. 이거 이기동 원장이 시간 좀 넘쳐 주십시오. 그 아까 화장실 가셨습니까? 예. 화장실 가셨어요? 그렇습니다. 예. 예, 가시는 과정에서 예. 무슨 말씀했습니까? 보좌관하고? 예, 망근 제일 자, 그 신동훈 의원님 뭐라고 말씀해 제가 들었습니다. 자, 신동훈 의원님 그냥 발언을 예, 예,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을 어찌하게 예, 예. 예. 그 보좌관에게 응? 내가 안 오고 말지 이 새파랗게 젊은 것들한테 이런 수모다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진짜요? 아니에요. 지금? 아니 그런 국회의원은 우리 원장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?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. 국민의 대표입니다. 예. 아무리 나이가 적든 예예 예. 그렇습니다. 아니 예. 서로 이렇게 질문 답변하지 마시고 발언하세요 우선.